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타임 12시 이후 한 3, 4시간 짬 산행 한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든 한두 뿌리라도, 예, 산삼이라도, 산삼 한두 뿌리라도 보고 가야죠.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10만 집중해가지고 보고 가겠습니다. 약초꾼담비 이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은 관중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 골로 한번 쭉 올라가서 확인하고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 여기 이쪽에서 한 뿌리를 본것 같고, 한 뿌리만 보고 뭐 여러 뿌리 봤어야 되는데. 저 뭐야? 산삼 같은 고가피입니다. 이야, 보이시죠? 자, 저거 보고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도 좀잘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위에서 제가 천마를 켠것 같은데, 예전에 천마가 아직 올라오진 않았을 것 같고. 저한테 오늘 한 4, 9시만 하나만 보여줬으면 아주 그냥 기분 째질 것 같습니다. 삼지구엽초 가면 오늘은 삼지구엽초 패스. 너무 갑니다. 삼지구엽초는 구경만 하고. 금방 보이지 않겠죠? 삼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어디 갔나, 이거? 요즘 이렇게 파리가 많은지 진짜. 이제는 뭐 파리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진짜. 모기든 모기대로 물고 파리는 파리대로 덤비고. 저기도 또 오가피네. 여기 벌집이 있나? 벌이 달려드네. 자, 여긴 삼지구엽초입니다. 여기 토종벌인데. 토종벌이 왜 나한테 달려들지? 삼지구엽초가 이렇게 있네요. 아직 심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벌집이 있나? 목청이. 2시간째 심산행하고 있는데 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 개미가 지나가는데, 야, 이건 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뭘 먹으려고 하는 건지, 무슨 개미집인지. 여기 보면, 와, 여기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진짜 개미가 엄청 큽니다. 날개 달린 개미도 있고. 와, 뭐 수액을 빨아먹는 건지, 송진을 빨아먹는 건가? 아무튼 근데 여기에 구멍이 난 딱따구리 집 같은 게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신기하네. 아무튼 뭐 신기해서 찍어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치나무를 뜯고요. 이제 친구가 부탁을 해서, 자, 이렇게 요 골입니다, 골. 친구가 부탁해서 치나물 좀 뜯어주려고 치나물 몇 개 이렇게 뜯고 딱 이렇게 두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예, 이게 뭐죠? 근데 엄청 크네. 이야. 그래서 일단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이야. 호가피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크다? 나 이해를 못하겠네. 원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혹시 대물이? 대물을 기대하면서 제가 일단, 아, 이게 뭘까요? 일단은 한번, 아, 아니 나는, 저는 이게 오가피겠거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뜯고선 자세히 보니까, 야, 오행인데 엄청 크네. 그러면 오행인데 이 정도면 오래됐다는 거지, 맞죠? 이야, 자다가 올라왔나? 제가 일단, 이야, 제가 보기에 이게 아무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이 뭐 오가피라 하겠네. 근데 하지만 제 눈에는 오가피가 아니죠. 산삼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거 눈 싹 올라온 싹대. 여기 올라온 거 눈 보이잖아요. 자,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잖아요. 이야, 신봤다. 아, 기분 좋습니다. 한 3시간 만에 하나 봤습니다.
자, 지금 갓굴을 채심했는데요. 와, 오행 나이백입니다. 역시 제가 짐작을 했는데, 와, 정말 좋습니다. 와, 내두가리도 하고요. 와, 무조건 이거 20년 이상입니다. 횡치서부터, 물론 뭐 잔미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주근도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합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와, 여기 지금, 아, 오랜만에 좋은 산 봤습니다. 이쪽에 좀 더 수색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색 정찰입니다. 수색 정찰. 아, 신봤다. 갓구인데, 오행, 갓구죠?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여기 지금 뭐 자세하게는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요. 내두가리도 한 흔적이 엄청 보이고요. 와, 턱수서부터 발달이 아주 잘 됐고, 지금 내두도 보면 엄청 촘촘합니다. 와, 진짜 간만에 제대로 된 삶 신본 것 같습니다. 와, 담비 해냈다. 자, 후. 자, 관종으로 잘 감싸서, 예, 삽잎, 어씨, 망가지면 안 되는데, 예, 쏙쏙쏙 들어가라. 저 싹 들어갔습니다. 잘 챙겨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심한 자리는 다시 붙어 두고요. 자, 여기서 저 위쪽도 보고 아래쪽도 하고 수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마음 설레게 하네. 아주 어씨, 기분 좋아라. 어씨, 근데 한 뿌리밖에 없지 왜? 아, 한 뿌리 떨렁했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한 뿌리만 있는다는 게. 이 정도 나이백이면은 한 뿌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다른 사람이 캐 갔나? 새끼삼들이 있어야 되는데 새끼삼도 딸이 없는 거 보면 갓구니까. 갓구가 아니지. 자꾸 갓구라 그러네. 자, 우엽인데 오행인데 이거. 야, 저희 여기서 삼을 캐고 요렇게 왔는데 요 자리에 딱 뱀이 있는 거예요. 또 와, 지금 여기로 도망갔습니다. 뱀이, 아, 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뱀을 못 깨. 아, 기회가 되면 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은 삼 있는 자리에는 이런 뱀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삶 하나 보고요.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하산 도중에 여기 보면 이놈들이 이렇게, 네, 아주 큰 놈들이 쫙 접붙여 있네요. 이것도 한번 하고 가야죠. 싹대가 커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뿌리 좀. 자, 크고 멋있는 산대를 제가 약간 좀 성의 없게 해서 캐는 바람에 다 잘라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캐는 거 좀 이쁘게 캘걸. 아깝습니다. 여기도 잘라먹고. 여러분 당금주 만들던지 말리던지 해서 아주 약성으로 쓰면 최고겠습니다. 천종은 이런 게 천종입니다. 아 제가 또 물론 잘라 먹긴 했지만 와 뇌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흘러간 세월이 와 진짜 이런 게 바로 약성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저기 것도 엄청나고요. 잔데 정말 좋다. 감사합니다.